1번 자리 레프트 류윤식, 2번 라이트 박철우, 3번 센터 하경민, 4번 레프트 타이스톨 호스트, 6번 5번 센터 유광우, 6번 센터 김규민, 제1리베로는 부용찬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서 대한항공 전버스 1번 자리엔 센터 진상헌, 2번 센터 한선수, 3번 레프트 신영수, 4번 센터 김형우, 5번 라이트 미차 가스파리니, 6번 레프트 곽승석, 제1리베로 백광현 선수입니다. 이제 1세트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류윤식의 서브. 서브 길게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오픈. 신영수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터치아웃이죠. 4대1 석점차 신영수. 타이스가 어렵게 받아냅니다. 네, 서브 특점. 서브 득점이죠. 신영수. 박철우 선수가 잘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네. 우선 타이스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줘야만이 네, 승률이 있죠. 그렇습니다. 득점 성공. 미차. 네. 자, 타이스 선수하고 반대로 가스파리 선수는 오늘 아주 좋아요. 7대3 넉점차. 미차 가스파리니. 서브 좋습니다. 동찬이 아, 어렵게 받아냅니다. 백어택. 박철우. 들어갔어요. 꽂힙니다. 네. 4대7. 똑같은 서브에서 7개. 유광우 속공 하경민. 네. 점수는 8대9 한점차. 서브 길게 때렸습니다. 좋았어요. 왼쪽 오펜 잘 올렸고요. 신영수 아웃이죠. 신영수의 공격 범실로 네. 점수는 동점. 아웃 맞습니다. 느낌을 가져가야 되죠. 그렇군요. 오버핸드 패스 흔들렸습니다. 어드밴드 토스로 오펜 스파이크 블록킹 덮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타이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또 타이 선수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끝내질 않아요. 11에서 동점타를 날리는 박철호의 서브에이스. 자, 박철호 선수 지금 서브는 뭐 잘 구사를 했지만 서브의 정석을 보여줄지. 서브 좋습니다. 아, 잘 받았네요. 유광 뒤로 백어택 박철호 몸에 맞고 터치아웃 됩니다. 아, 상당히 이제 자신감이 붙어나고 있는 박철호 선수죠. 서브에서 범실이 있었던 김규민 정확했습니다. 어렵게 쓰는 백어택 미차 어렵게 캐치. 타이스 2단 연결. 아, 잘 올라갔는데요. 갑니다. 덮었습니다. 상당히 타이 선수의 언더로 올린 백토스가 대한항공의 전율 김학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브 좋았고요. 유광우 왼쪽 오픈 타이스. 아, 타점 상당히 높네요.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타이스의 공격 스윙 중에선 가장 높은 타점 그렇죠, 아닐까요? 최고죠. 김학민 구영찬 유광우 세다 역시요. 백어택으로 갑니다. 들어갔네요. 들어왔습니다. 아, 네. 오버핸드 패스 좋았죠. 한선수 백토스 후위 공격 걸려요. 셧아웃 하경민. 아, 걸리죠. 26대 25 삼성은 세트포인트. 아, 서브 좋습니다. 서브 좋아요. 한선수 신영수 포타죠. 네, 다른 판단을 한거죠. 27대 27 동점. 유광우 셧아웃 타이스 오픈 블로킹 나가섭니다. 아, 김영우 선수 오늘 아, 두 개나 잡아냈는데 예. 타이 선수가 이제 김영우 센터의 브로킹이 낮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타점을 잡는다는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28대 27 대한항공 사실 세트포인트. 아, 너무 좋아요. 흔들립니다. 유광우 왼쪽으로 타이스 바운드가 됐고 자 누구냐. 자, 마무리의 선택은 미차 세이트 브록차. 자, 박철우 후일공격 박철우. 아, 잡혀요. 브로킹. 잡혀요. 대한항공 점프. 네. 아,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첫 세트의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첫 세트부터 타이스 선수와 가스파린 선수 10득점씩 예. 10득점씩 하고 있네요. 아, 이제 2세트로 들어갑니다. 신영수의 날카로운 서브 2세다 백어택 타이스 어택 커버 어드밴드 토스로 오른쪽 오픈 박철호 블로킹. 아, 가슴이 좀 아프죠. 예. 서브 들어왔네요. 신영수 김규민의 서브 너무 좋아요. 한 선수 어렵게 살렸습니다. 페인트를 줍니다. 디그 볼 밑에서 2단 볼 김병진 오펜 수비 준비 한 선수 아 속였어요. 오펜 블록아웃 박승석. 아, 지금 한 선수 지금 드리블링으로 나옵니다. 자, 가스파리니한테 주는 척 했다가 앞으로 빨리 쏴주거든요. 순간 투모션을 주는군요. 네. 5대7 1세트 후반부에 유광우 센터는 거침없이 하경민을 활용한 속공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어택 미차 각자 4득점. 특히 이 가스파리니 선수의 주특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풀면서 우리가 흔히 뭐죠? 똑딱백을 이런 얘기하는 미니백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런 걸 많이 해요. 타이스의 시간차 득점. 가스파리니 앞에 떨굽니다. 류윤식의 서브
나오시죠. 어, 들어왔네요. 갑니다. 서브에. 른식. 이번에도 서브에. 들어왔어요. 이연속 에이스. 네. 타고 넘어갑니다. 유광우 백어택. 박철우 블록아웃. 네. 1세트부터 박철우 선수는 절대적으로 밀어때리는 스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적으로 석점수 벌려놓느냐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결국은 타이스 선수. 그렇지. 네. 타이스의 백어택 승리했습니다. 수비 됐는데 누구한테 선수 백어택 신영수. 아, 신영수가 선수는 득점을 한점 차로 갑니다. 사실 지금 신영수 선수한테 갈 수밖에 없었고 이 공격을 득점을 내기는 상당히 확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아, 이것을 또 득점. 철의 서브. 그렇죠. 강하게 서브 좋습니다. 한 선수 뒤로 미차 터치아웃 되나요? 터치아웃입니다. 자, 점수는 한 점 차. 네네. 어려울 거예요. 서브로 정지석. 오! 서브 좋습니다. 흔들립니다. 2단 연결 왼쪽 앞에. 타이스 걸렸어요. 듀스. 아, 정지석 듀스. 아, 정지석 선수가 저럴 줄 몰랐어요. 오케이, 1세트입니다. 아,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정지석 선수. 한 선수의 서브. 뒤로 물러가면서 부용철이 맞습니다. 셋업 백어택. 타이스 걸렸어요. 잡았습니다. 셋포인트를 가져오는 대역전극의 태어난 국전보. 27대 27 유광우. 서브 득점 유광우. 삼성화재 셋포인트. 정지석 한 선수. 나갔어요. 맞지 않고 나갔나요? 나갔어요. 노터치 아웃이었습니다. 세트 종료. 1세트와 똑같은 스코어 29대 27로 확실한 서력에 성공하는 삼성화재 블루팡스. 이제는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네. 3세트로 경기는 이어집니다. 1번 서브 유광우. 한 선수 괴고픈 꽃입니다. 네. 미차 서비스. 미차 박기원 감독 점수는 6대 5. 흥분했던 한 선수 뒤로 미차. 네. 가스파르니도 같이 막아놨어요.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인이네요. 네, 인이네요. 예. 한 선수 다시 신영수 올려줍니다. 진상원 오펜스 파이크. 신영수 블록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한항공은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가스파르니 블록해. 박철우 걸렸어요. 박철우가 잡았어요. 다시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12대 10 유광우의 서브. 박승석 한 선수 가스파리니 블로킹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렵죠. 왜냐하면 가스파리 선수가 레프트에서 완브로게 걸려고 또 투브로게 걸렸단 말이죠. 예. 수가 없어요. 예. 정지석 한 선수 김학민의 연타 잡았습니다. 유광우 셋업 비성공. 김규민. 자, 우리가 한번 말리면 이렇게 말린다고 계속 하잖아요. 삼성화재 배구 스타일은 정말 화려했거든요. 그럼요. 예. 유광우 FC로 꽂힙니다. 직선을 주면 안 돼요. 네. 삼성화재 세트포인트. 네. 때릴 듯한 가스파리니 서브 좋습니다. 좋아요. 유광우 왼쪽으로 타이스 걷어올렸고 세트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자, 그중 세 번째 세트에 와서 조금 분위기는 이제 삼성화재가 올라오고 대한항공이 좀 다운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1에서 4세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석규 서브 유광우 한 선수 성공. 준비가 됐습니다. 왼쪽 퀵업은 천혜기 정지석 김학민 황승빈 바로 공격으로 쳐나냈습니다. 김학민의 득점. 오늘 4득점에 김학민. 레시브가 흔들립니다. 서브에이스 진상원. 정지석 황승빈 비속공. 타이스의 수비 그리고 후위공격 타이스 득점. 서브 좋습니다. 흔들렸고 때려줘. 박철호 블로킹 득점. 보세요. 이게 정지석 정확한 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려 때려줘야죠. 한 명이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평준화가 됐다고 보세요. 서브에이스 타이스. 타이스 선수 하나 보여주네요.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이스 이번에도 서브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 김한민 때려야 되죠. 긁었습니다. 유광호 가운데 후에 타이스 끌어냅니다. 네. 점수는 한 점 차. 김한민의 서브. 서브 에이스 김한민. 아 역시 김한민이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가스파린이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다시 한번 날카롭게 세 번째 자, 에이스 미쳐 3득점이고요. 서로 서브 에이스 박철우. 아 이거는 박철우 선수 서브도 잘 때렸지만은 예. 김학민 선수가 잘못 건드렸어요. 자 김학민이냐 가스냐. 김학민 블록아웃 됩니다. 결국 4세트를 대한항공이 가져왔습니다. 대한항공이 5세트를 따내게 된다면 기분 좋게 4연승과 함께 5라운드 첫 경기 승리가 될 테고 이제는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온 뒤에 5세트 마지막 승부입니다. 1번 서버 대한항공 정규석 좋았어요. 유광 오픈 스파이크 타이스 승빈 류현실 선수 초반 채로 올려줬습니다. 박철우한테 올렸어요. 박철우 들어냅니다. 잘 때려줬네요. 잘 올렸고 잘 올렸어요. 타이스 길게 때렸습니다. 다이렉트냐 뭐냐. 네트컵 어렵게 두 손을 포시킨 김에 네 여기서 타이스 선수가 서브가 아 네 류현실 이렇습니다. 타이레킬 블록아웃. 정지석 한 선수 클로펜 김학민 네. 자, 한 선수 유광우 빠르게 비속공. 아, 이 타이밍에서 유광우는 김규민에게 속공을 주는군요. 네,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김규민 선수하고 호흡이 그렇게 잘 맞진 않았지만은 네. 김한민의 서브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광우가 과연 타이스에게 주는군요. 하지만 박철우에게 줍니다. 들어왔네요. 박철우의 득점. 네. 크게 튀어나갔을까요? 네. 구용찬, 유광우 뒤에서 박철우 블록카 가볍게 터치아웃을 시키는 박철우 선수입니다. 삼성화재 승점 2점 매치 포인트. 네트를 때리면서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풍의 승부였지만은 결국은 삼성화재가 가져가네요. 예.